근데 1억까지는 택도 없을 텐데. 출동대기하며 눈쟁이님의 영상을 보니 피곤하지 않네요. 히읗히읗 오늘은 불이 안 나길 물결표. 아, 미르나루님 저는 어이 미치... 감사합니다. 소방대원이신가 보네. 방이 불이 안 나면 좋죠. 안 나는 게 좋지. 최고지. 안 나면 안 났으면 좋겠네요. 야간 수당 아이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소중하게 제 배, 제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 이제 새로운 장비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어. 나중에는 이제 내가 만일에 아마 복학을 할 것 같은데, 만약에 복학을 한다면 이제 대구에 투룸을 하나 구해가지고 하나를 자는 방하고 하나를 완전 게이밍 방 만들어서 게스트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책상 두 대 딱 놓고, 그 게스트 책상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? 내 바로 옆에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반대편 PC방처럼 반대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반대쪽에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은데, 뭐 같이 이제 듀오를 하는데 좀 더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옆에 있는 게 좋겠죠. 둘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격자 기역자 세팅이 안정적이라고요?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요렇게 앉히는 거라고요? 오! 패드 떨어졌다. 괜찮아요. 괜찮아. 작살 안 나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? 아 잠깐만, 아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지금.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면 되죠. 그러면 처음 책상 충분하네요. 원룸 말고 투룸. 원룸 가지고는 안 돼요. 원룸 가지고는 4m 길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안 쉬워요. 웬만한 원룸에서는 투룸으로 잡아야 돼. 투룸으로. 내가 주거 공간은 따로 방 하나 하고 게임용 그 컴퓨터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게. 기억자. 근데 대구 정도면 내려올만 하지 않아? 대구가 버스 타고 내려오면 몇 시간 걸리지 서울에서? 대구요? 3시간 정도 걸려. 아 그래도 길다. 멀다. 아 그래도 대구 정도면 볼만하지. 삼천포는 극혐이라도. 삼천포는 교통편 자체가 그지 같은데 그래도 대구는 막 KTX 타고 네. 빨리 올 수도 있고 대구는 뭐. 네, 대구 생각보다 엄청 습하진 않아요. 엄청 안 습해요. 별로 그렇게 그닥 안 습해요. 비 오는 날에야 습하지. 근데 비 오는 날은 다른 데 가도 덥고 습해요. 근데 대구가 막 맨날 막 덥고 습하고는 아닌데 약간 건조하면서 엄청 더워요. 그러니까 피부가 타는 것 같아 거기는.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. 밖에 나가면 선크림 안 바르고 한 1시간만 밖에 햇볕에 서 있으면 피부가 다 타요. 중동 같은 느낌이에요. 어, 거의 화상 입어. 엄청 더워요. 제가 경산에 학교가 경산에 있기 때문에 경산하고 좀 가까운 데로 방을 잡아야 돼요. 어차피 대구 방값 자체가 어딜 가나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. 솔직히 대구 월세 한50 정도만 주면 진짜 좋은 방 구할 수 있어 대구네.
50? 어, 대구는 50에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어. 50 많이 비싼데. 아니 그러니까 50이면 거의 최고급 수준의 방 구할 수 있다고. 최고급. 다른 데서 다른 데 100 어 뭐야 털려 있다. 아, 방값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고. 50이 진짜 그러니까 대구가 방값이 굉장히 진짜 싼 편이에요. 물가 자체도 싸고. 만일에 대구에서 50 수준을 서울에서 구하려면 100 넘게 드려야 돼요. 100 넘게 드려야 돼. 대구 엄청 싸요. 거의 서울이랑 비교하면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싸요.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대구에 학교 다니는 거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은 게, 일단은 방값이 싸기 때문에 내가 돈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어.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끌어모아서 돈을 미친 듯이 벌은 다음에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벌은 다음에 이제 그 2년 뒤에는 서울에 월세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세를 구하는 거야. 바로 한 번에 그냥 전세를 구해서 바로 서울에 살러 들어가는 거야.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돈을 모으면은 2년이면 얼마 모을 수 있을까? 1억? 1억? 어, 1억? 진짜 아껴하면 1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2년이면. 근데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. 1억으로 전세 안 되죠.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여기 진짜 애매한 집들밖에 없네. 여기 사이에 저기 초소가, 만일 저기로 다음 자기장이 좁혀지면, 그러니까 도박픽이거든요 완전 초소가. 한번 먹으면 좋은데 만일 저기로 자기장이 다시 안 좁혀지고 내 차 타이어가 터진다 그럼 망해요.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, 다시 나가려면. 아 일단 그냥 가자. 아! 이 새끼가 타이어 터뜨리는 거 봐. 지금 핵이야 뭐야? 미친, 졸라 빨리 쏘네, 스커스. 아니, 스커스를 무슨 뭐 연사 수준으로 갈겠는데. 내 꺼지롱. 아 이거 위험한데. 저 위에 스커스 달린다. 아! 스커스에도 좀 맞았겠지? 잡으러 가자 스커스. 잡았고. 저기 소음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얘. 가방만 살려 찾으면 되는데.
기절하는 거. 쟤 왜 이렇게 안 죽어? 지금 소음기라도 잘 안 들리나 봐. 이 정도 거리면 생각보다 좀 멀 별로 안 먼데 200m 정도? 잘 안 들려요. 근데 자기가 맞으면 윽윽윽 이 소리 때문에 묻혀요. 소음기 소리 200m면 안 맞으면 들리는데 얘 외곽부터 돌 생각인가 본데 오토바이? 어? 저 다시 뭐야? 자기장 안에서 기 나왔어. 이게 뭐야? 좀 있으면 세울걸 얘? 하나 터져요. 어디 갈라고? 이것도 타이어 터진 거 아니겠지 설마? 사람 너무 많이 남았다. 이 평지에 있겠다. 누워있는 애. 풀밭이나. 100% 있다. 오씨, 어이, 개 놀랬네. 냠. 아 이거 안 부서지는 벽이네. 뒤집어져라. 와 다섯 대 맞았는데 미친. 다섯 대 맞았잖아. 왜 안 죽어? 아니 5탄 다섯 대면 3렙 깝아도 죽어야 되는데 팔다리 맞아도 피 다섯 번 더 주면? 팔다리 맞아도 3렙 까빠보다 피 더 많이 들어가는데 3렙 까빠라도 다섯 대면 죽고 거리별 딜 감소 때문에 안 죽은 건가? 아 에바 참친데. 어 저기 한 놈 뛰어온다. 뭐야? 제가 한 발 쏴서 죽였어. 아내가 잘 죽어 먹었네. 극혐이네. M16이 한 발 쏴서 죽였어. 죽여버릴 거야. 저 새끼 뒤졌다 너. 아니야 다른 애도 남아있어 한 명. 얘 아직 안 뒤졌어. 뒤졌나?
M16 말고 내가 금방 전에 뒤에 쏘던 애. 걔가 방금 날라 죽었잖아. 그러니까 걔는 M16 쏘던 애잖아. 걔 말고 스카 쏘던 애. 그 뒤에 달리던 애. 걔 또 숨었단 말이야. 걔 죽었나? 일단 한 번 더 기다려보자.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. 아 저 새끼 뭐야? 저기 두 명이야? 미친 변태 새끼. 두 명? 앞에 차 소리 들렸으니까 앞에 한 놈 있고 내 자리 좋다. 좀 더 앞으로 가면 돼. 일로 한 놈 차 탔고. 편에 있는 거 아니겠지? 한 놈 어디 있지? 아, 거슬리네. 뒤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서. 와, AWM이다. 어, 뭐야? 잡았네, 제가? 아 라스트인데 AWM이 나 한방이잖아 뚝. 괜히 나대다가 튀죠. 피치오든 말든 어차피 한방일거 아니야. 아 차타고 앞에 나무에 붙고 싶은데. 아, 절로 가야 되네. 조망했네. 다 연막 깔자. 아이고 미친. 아 정말 아쉽네요. 아 애따비라서 나댈 수가 없었어.